이미 로이는 없어진 뒤였습니다.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애타게 참는 이유가 뭐예요? 찾으면은 엄마는 너를 안 버렸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거 유기견이었었는데 데리다가 끝까지 책임 못 지게 미안하고 그래. 나는 너를 안 버렸다. 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미 사람에게 한 번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로이. 또 한 번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오해를 품고 이 추운 거리를 홀로 헤매고 있진 않을지. 엄마와 딸 사영 씨는 할 수만 있다면 로이가 없어졌던 그날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두 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잠시 후 스카프를 자르기 시작하는 서영 씨. 제가 매던 스카프인데 이게 좀 묶어 놓으면은 로이가 여기 왔을 때 좀 제 냄새라도 좀 맡고 다시 오던지 아니면 여기 좀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혹시라도 로이가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오진 않을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자신의 체취가 묻어있는 스카프를 잘라 로이를 잃어버린 공원과 트럭 주변 곳곳에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죠. 네. 출장 갔다 왔는데 로이가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낮엔 거리에서 로이를 찾고 저녁이 다 돼서야 가게 문을 여는 엄마. 사방에 붙여진 전단지와 로이는 없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건들. 그런데 로이가 사라진 뒤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왔다. 이게 또 유기견. 요만한 강아지 데리고 왔을 때. 얘는 3일 전에 우리 막 딸이 데려온 거.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언니지. 나. 제보 전화를 줘가지고 갔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데리고 온 거라니까. 3일 전에. 얘는 내가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 강아지인가 가보라 그랬더니 아닌 거야. 이쁘나. 로이가 아니라고 이 아이들을 거리에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뽀뽀. 아이고 뽀뽀도 잘하네.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휴 말도 잘 들어요. 너도 들어가. 잘 따라요. 너도. 그래서 메인판에 올렸어요. 혹시 줄이 끊어져서 나왔으니까 누가 또 잊어먹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그랬듯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로이에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이를 잃어버린 지 183일째. 녀석은 대체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트럭 안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그냥 되게 맨날 집에 갈 때 되게 공허해요. 내가 맨날 아, 뭐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내일은 울려나 싶기도 하고 그냥 우선은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우선 엄마랑은 그냥 말일까지 하기는 했는데. 회사에 휴직계를 낸 서영 씨의 복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서영 씨는 동물 보호소 홈페이지를 뒤지고 있는데요. 로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전화했었는데. 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보호소로 인도된 유기견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만약 열흘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게 되거나 입양을 가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결국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전단지도 붙여야 되고 뭐 동물보호센터도 가봐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진짜 너무 막연해요. 잃어버린 개를 찾는 사람들에겐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서영 씨는 언제쯤 로이와 행복했던 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영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로이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